배우 이수나가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.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 김수민은 7년째 행방이 묘연한 배우 이수나의 근황을 전했다.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이수나와 호흡을 맞췄던 김수민은 이수나 소식 들었냐? 몇 년째 뇌사상태로 누워있다. 집에서 쓰러졌는데 발견이 늦게 됐다고 하더라.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고 전했다. 이 개인은 이수나가 쓰러지기 직전에 만났다고 했다. 그는 맥주를 한잔했었다. 그리고 헤어졌다. 이틀 후 병원에 갔다고 해서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돌아봤다. 이순아는 외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. 앞서 배우 신충식은 한 방송에서 이순아와 10년째 연락이 안 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. 배우 이순아는 1965년 MBC 성우 이기로 활동을 시작했다. 이후 드라마 전원일기, 안녕, 프란체스카, 거침없이 하이킥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며 개성 넘치는 연기로 시선을 모았다.